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헌정사를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한국 헌정사가 공부하기에 굉장히 좀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해서 거기에 뭐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하고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그거를 계속 이제 암기하는 식으로 하고 시험 직전에 그걸 보는데 잘안 외워지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들어가서도 이렇게 풀면 이제 틀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헌정사를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표로서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고 그걸 토대로서 시험에 많이 출제된 그 부분들을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좀 각인시키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헌정사는 한국 현대사하고 같이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를 제가 요한 2, 3일 정도 한국사와 관련된 책들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좀 참조를 해서 좀 요약을 해봤어요. 특히 한국 헌법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거기에 한국 헌법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를 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요 교재는 제가 이제 프린트물로 해서 저희 카페 유튜브 자료실에 올려 놓을 테니까 요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 가지고 좀그 한국 현대사를 좀 그러니까 한국 헌정사를 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재미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 교재는 양건 교수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죠. 양건 교수님의 헌법 강의 83페이지 이하를 발췌 요약을 했어요. 이제 중요 부분. 그 다음에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 원론이란 책에서도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이제 한국사, 현대사와 관련된 책들 속에서 특히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부분들만을 제가 이제 한국 헌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교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 헌법의 역사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한국 헌법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이 딱 됐을 때, 현대사 이해할 때는 지금 기준으로 그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해방이 딱 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고 그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김용옥 선생님의 그 책에 보면 해방이 도둑같이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원폭이 투하가 되면서 항복 선언하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광복군이 어떤 이제 좀 전면전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왔으면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남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 광복군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그 광복군 자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쫓아내서 다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해방 공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해방이 됐을 때 해방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식민지 시대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버렸는가? 그래서 친일파
단일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에 대한 어떤 책임, 요걸 묻는 작업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요거랑 두 번째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토지죠. 특히 농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조선왕조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왕토사상이었었죠. 그 다음에 그 관리들한테 수조권만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왕토사상에서 이제 일제 뭐 35년 또는 36년을 거쳐서 이제 해방이 됐으면 요때 대다수가 농민인 상황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북한은 부상몰수, 부상분배를 했는데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반민족 행위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게 이제 이승만 그 세력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지죠. 그래서 친일파가 다시 득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의해서 대다수의 어떤 지주계급들이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갖추게 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 주류 세력으로 해방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한 사회에서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승만 정권,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그게 한국 헌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니까 헌정사에서 그 부분들을 차례차례로 봐 나가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민특위의 실패, 해방되고 나서 이제 먼저 그 요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승만 그 정권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의 어떤 그런 배경들을, 역사적 배경들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배경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개정돼 왔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아, 그래야지 배경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민특위의 실패,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 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였어요. 근데 그 악질 기업가였던 박흥식이라든지 일제를 옹호해서 조국의 젊은이들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해서 그다음에 이제 노덕술이라든지 이런 사람, 악질 친일경찰들 이런 사람들 검거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 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 매국 분자들을 색출화했는데 그 다음에 해방 한국 과제는 1차적으로 자주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친일파 청산이 아주 중요했는데 친일 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반민특위 활동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그래서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덕술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승만이 이제 반민특위에서 노덕술 처음에 체포했는데 풀어주라고 한 다음에 그 노덕술 등 이렇게 이쪽 친일 세력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죠. 그 백색 테러라고 그러는데 우익에 의해서 벌어지는 테러를 백색 테러. 그래서 그 북한과 내통을 한다는 어떤 그런 걸 구실로 해서 가서 이제 막 습격해서 막그 폭행으로 하고 그 반민특위를 깨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나아가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한국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회 정의가 무너져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의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프랑스 같은 경우 드골은 그 레지스탕스의 그를 이끌던 아주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독일이 해방되고 나서 들어와서 그 대통령이 되고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 저항군의 이제 상징했던 호치민이 그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이제 그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과 관련돼서 아까 그 토지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농지 개혁, 그 이제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했는데 요거에 이제 문제점이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제에 의해서 이제 그 조선총독부가 토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고를 해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신고를 안 했던, 안한 토지를 그냥 조선총독부가 다 자기들 소유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40%, 그러니까 조선 땅의 40%에 육박을 하죠. 그 다음에 열심히 신고를 한그 친일 세력들은 그 땅을 다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일본으로 갈때 조선총독부 소유의 이 40%의 땅들을 그 친일 세력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도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재산들이 만약에 국가 소유로 됐었던 것들도 적산불화라고 해서 역시 그 이승만 정권에 이렇게 좀 협조적인 그 친일에 기반했던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의미는, 자, 지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 있죠. 지주한테서 유상, 돈을 주고 몰수를 한 다음에, 농민한테 줄 때도 돈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농민한테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죠. 근데 당장에 이제 그 여기 해방되고 나서 뭐 돈이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가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5년 동안에 그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은 그 소출 내는 수확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출하는 거에 30%를 땅을 줄 테니 그거를 여기다 국가한테 내라. 이 식으로 5년 동안 30%씩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는 당장에 요 지주들한테 줄, 그러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국가는 이 사람들한테 지가 증권을 주죠. 나중에 여기서 받아서 주겠다라는 지가증권을 주는데 국가는 이제 앞으로 농업만 할게 아니니까 이제 공장도 지어서 공업사회로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년 이게 이 농민들한테 받는 그 수확량의 30%씩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뭘 하냐면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요 공장의 주식하고 이 지주들한테 나눠줬던 이 지가 증권을 교환을 해주죠. 우리나라 대다수의 재벌들이 이 지가 증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요런 부분들은 그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한국 현대 그 근현대사 시간에 잘안 가르쳐 주죠. 왜냐면 이분들이 다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주류 세력을 차지하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들로.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정책을 농, 공, 병진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상 몰수, 유상 분배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 개혁을 하는데, 1950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에 대한 개혁 정치로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해방 직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토지 개혁 문제는 남한의 경우 미 군정화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에게 넘겨졌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에 입각한 사실상 농민보다는 지주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고, 실제로는 분배 농지에 대한 세금과 상환액이 과중해요. 분배받은 농지를 되파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농지개혁은 보상의 부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를 몰락시키고 매판 자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했으며, 가부당 경제 규모를 더욱 영세화시킨 불철저한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 다음에 광복 직후 남한 정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오냐면 좌에서 우로 가는 거예요. 좌에서 좌익에서 우익 쪽으로. 자, 박헌영 중심으로 해서 조선 공산당이 있었고 해방이 딱 됐을 때. 그다음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운형 중심으로. 근데 이제 조선 건준이 나중에 이제 조선 인민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규식 중심으로 해서 민족 자주연맹이 있었고, 김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중심으로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때만 해도 이제 여기가 좌우를 같이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굉장히 이제 우익적으로 아주 극우로 나가니까 이제 좌익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이승만이 요 송진우 김성수 이제 뭐 이렇게 친일적인, 나중에 이제 친일적인 어떤 행태를 많이 벌이죠. 이제 요 사람들하고 한민당이라는데 여기랑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합을 했다가 이승만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유당을 이제 창당하게 되죠.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려고 특히 이승만이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권을 막 잡아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쥐어가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꼭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대다수는 반대하는 거죠. 이러다 그 분단이 고착화된다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그 총선거에 요 김규식이라는 김구식이라는 나머지는 다 참가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규식과 김구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같이 김구하고 김규식이 같이 가서 남북 협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거기에 협조적으로 김일성이 처음에 나오다가 다 배신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남한만의 그 단독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분단이 되고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라고 엄청난 저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돼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가 1948년 5월 10일로 확정되자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격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 대표적인 4.3 사건하고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이제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주 4.3 사건은 그러니까 요요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 반대와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5월 10일 총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고 미군 정은 서북 청년단과 아까 그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할 때 쫓겨난 지주들이 남한으로 와서 그 단체를 만들죠. 그게 이제 서북 청년단이죠. 막 백색 테러를 가하고 백주단에서 사람들 막 함부로 막그 폭력을 행사하고 막 살상을 하고 막 굉장히 이제 그 악명을 떨쳤는데 서북 청년단과 경찰 군대를 파견해서 토벌에 나섰고 이후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3만 명 이상이 여기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은 뭐냐면 여기에 토벌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자익 무장대 토벌을 위해서 여수 순천에 주둔 중이던 14연대를 파견하려 했는데, 그러나 14연대의 좌익 장교들은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친일파 처단, 조국 통일 등을 내걸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정부는 여수 순천 지역 군사반을 진압하는 동시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 숙군작업이 뭐냐면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군부 숙청을 이제 실시하는데, 여기서 잡힌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남로당의 그 군사 총책이 이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이 당시에 잡혔을 때 그 군사 남로당 군사 총책이어서 그 사형을 구형당하고 법원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생애를 한번 쭉 볼게요. 이제 왜 이렇게 그 권력에 집착하고 막 그랬었는가를 한번 이제 같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애를 보면은 이제 1917년에 태어나서 이제 요 12.6 사태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사범학교에 사기로 입학했는데, 저 대구 사범학교가 그 당시에 세 개밖에 없던 사범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엘리트였죠. 당시 우리나라에는 경성사범, 평양사범, 대구사범 단지 세 개의 관립사범학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사범학교란 우리나라 백성들을 황국친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시키는 우수한 교관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매우 수준 높은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다는 거. 그래서 문경에서 저길 졸업하고 문경 소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을 하고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줘. 그래서 2년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본 육사로 편입해서 거기를 이제 3등으로 졸업. 굉장히 초엘리트죠. 그래서 이제 1944년 7월에 자 황군, 일본군 육사 소위로 임관해서 만주군에 배치가 되는 거죠. 이제 관동군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8월에 해방이 돼서 한 1년 하고 1개월 정도 관동군에서 이제 그 장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이제 비극인 거죠. 그 다음에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위의 냉대와 시선을 받다가 1940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하는데, 이때 동기 중 한 명이 김재규예요. 그 지금 이제 영화로 되는 이제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병헌 역할을 이제 그 김재규. 당시 이제 나중에 중앙본부장이 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이제 암살하는 그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1946년 1월 이제 요때가 뭐냐면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정청 하에 임시적 군사단체, 아직 국군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6월에는 조선경비대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 경비사관학교라는 것은 요 조선경비대의 간부 양성을 위한 속성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2, 3개월 속성 훈련을 받고 바로 장교를 임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부분이 일본군, 만주군 출신의 군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메꿔지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를 보통, 그러니까 육사를 나왔다는 게 육사 2기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요 경비사관학교 2기생이라는 게 육사도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들은 대개 일본 군인으로서 항일운동을 탄압하던 사람들이었고, 육사 10기생까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4년제 육사는 11기부터 출발했는데, 11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나중엔 다 대통령이 되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셋째 형 박상희의 이제 죽음인데, 그 동이 무이 상이 한생 정이 오형제의 막내인데, 그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형제는 이제 오형제인데 셋째 형 상희를 무척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이제 박상희는 고향에서 처음으로 그 마을 일대에서 처음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주의자이고
좌익운동가로 구미면 동아일보 지국장을 지냈고 신간회에도 관여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구미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어요. 이 인민위원회는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의 지역별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6년에 그뭐 전평이 주도하는 총파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식량난하고 이제 좀 관계돼서 이렇게 일어났었던 건데 그 심했던 대구조에서 항쟁이 일어나는데 요걸 이제 보통 이제 대구폭동이라고 하고 요즘엔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상희는 폭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서 형 박상희에게는 황태성이라는 사람하고 이재복 같은 이제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박정희가 피살된 후 그의 유족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박정희가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요형 박상희의 딸이 바로 박용옥 씨가 육사 8기생으로 박정희와 함께 5.16을 주도한 김종필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상희라는 분은 김종필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이재복의 요요 접선에 의해서 남로당으로 이제 포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남로당 가입특위 제목으로 군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된 다음에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가 남로당을 색출할 때 이제 박정희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직책은 남조선 노동당 군사총책이었고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군 조직 내에서 좌익 그 세포들의 상세한 명단을 제공하고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5가 이제 발발하자 박정희는 공산당 전력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승승장구의 가도를 걷게 되고 53년 11월 36세에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60년 4.19 혁명 직후에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및 과거사 청산을 빌미로 상급 장교들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뭐 송효천 장군 막 이런 분들 이제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정군운동이 벌어졌는데 이후 정군운동을 주동한 6.48기생들 아까 뭐 김종필 이런 사람들 9월 10일 상급 장성들의 퇴진 요구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정권 타도를 계획하는 이른바 충무장결을 결의한 이후 박정희 소장을 지도자로 추대하며 군사정변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 61년 5월 16일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5.16 군사혁명을 이렇게 군사 쿠데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박정희의 이제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박정희의 절대 군주적 권력은 두 가지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세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그 남로당 거기에 있었던 그 어떤 핸디캡 이런 것 때문에 빨갱이는 아니, 반공을 국시로 내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공을 국시로 철저한 이념 무장을 토대로 해서 효율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국가 시책에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한국 현대사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요런 그 역사가 한국 헌법의 역사에는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같이 이제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